자, 그래서 지현이가 C의 19네요. C의 19에서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정체 묻고 답하기 배웠나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 배우셨네요. 그래서 Is this a cow? Is this a cow? 오케이. 그래서 여기만 한번 그리고 여기만 한번 읽어볼까요? Is this? PD가 갑자기 또안 돼요. 이거를 바꿔서 읽어볼까요? 이 위치를 바꿔서. This This is. 맞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읽고 뜻. is a cow.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묻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암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This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디스에 대해서 지현이가 알고 있는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그것은 디스의 뜻은 그것이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랑은 좀 다른 것 같네요. 디스의 뜻은 뭐고? 이것이란 뜻이고 어디에 있는 몇 개다. 헤이, 가까이는 한 명의 사람이나 하나의 물건, 한 마리의 동물 같은 것들을 디스라고 지칭할 수 있고 손으로 가리킬 수 있고 뜻이 뭐길래 그렇다? 이것 이런 뜻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나요?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잇 됐습니까?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뭐라 뭐라 답하겠네요. 그래서 yes it is. 뒤에 생일 때만 한번 넣어볼까요? Yes it is. It 이 뒤에 it's a cow가 생각된 겁니까? Yes it is 뒤에 생일 때만 뭐라고요? 웅얼웅얼 하는 건말 배우는 게 아닌 것 같고요. 큰 소리로 좀 얘기해 주세요. It is a cow가 생겼죠. 됐습니까? It은 뜻이 뭐예요? 그것이란 뜻이고, 뭔가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 나타나는 건데요.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네, 영어로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해서 it이 된 거예요. 그러면 a cow is a cow입니까? 안만 길어봤자 했던 얘기는 이 자리에 올수 있다는 얘기니까 it은 a cow 대신 왔다라는 얘기는 이 자리에 a cow를 쓸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yes, a cow is a cow란 말입니까? 묻는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암소가 맞으니까 뭐라 그러고 있어요? 암소가 맞으니까 뭐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is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지금? This is 이 자리에 그러면 this is를 쓸수 있단 말이야? This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뜻은 뭐고? 이것 이란 뜻이고 어떨 때 사용한다? 가까이 있는 뭐? 한 개의 사람이나 물건을 손으로 가리킨다 그랬죠? 헤이, 지금 암소가 멀리 있는 것 같아?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가까이 있는 어떤 동물인데 얘가 암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암소 같은데 암소 맞나 궁금해. 그래서 상대방에게 둘이서 대화합니다. A가 뭐라고 물어봐요? 라고 물어봤더니 B는 this의 정체를 이것의 정체를 알아 몰라?
알고 있으니까 답해주고 있죠. 뭐라 그래요? 오케이. Okay. Account의 뜻은 뭐예요? 영어 문장과 우리말 문장에서 다른 점 주의해야 될 차이점 중에 한 가지 얘기해 주세요. 카우 무슨 시예요? 오케이, 영어 문장 속에 이름씨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뭐를 따져보고 셀수 있나 없나를 따져보고 문장 속에 사용하는데 카우는 셀수 있어 없어? 함수 한 마리 두 마리 할수 있죠? 디스라고 한 걸로 봐서 지금 함수가 몇 마리 있는 거야? 그래서 맞다고 얘기할 때 it is cow가 아니고 it is a cow라고 한다고요. 네, a cow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것은 뭐니라고 묻는 말이라면 이것은 뭐니 말고요. 그것은 뭐니? What is it이시겠죠. 근데 그것이 가까이 있는 거라면 얘 대신에 this를 쓸 수도 있고, 멀리 있다면,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니? 저것은 무엇이니? 그것은 무엇이니? 이라고 물어볼 수 있겠다. 왜 빈손으로 오냐? 빈손으로 오냐? 아, 가지고 왔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s this a pig? 오케이. 그래서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it is a pig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s this a hand? 왜 이렇게 궁 뜨냐? Is this a hand? 오케이, 그래서 맞으니까 아니, 자, 틀리네요. It's a rooster. No, it isn't. It's a rooster. 오케이, 그러면 no, it isn't 뒤에 생략된 말은 뭐예요? 그렇죠. It isn't a 내 뜻은 그것은 암탉이 아니고 수탉이다. 그러니까 자, 오늘은 멀리 있는 어떤 동물이 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울 겁니다. 아마. 됐으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3D 시험 잘 쳐주세요.